신동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아까부터 들고 있었는데 아, 김진애 의원님 손 드신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보수야당을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수야당을. 네, 아껴서 뒤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남겨둔 겁니다. 의원입니다. 저 김종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표 발의하신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어보니까 초선 의원들끼리 여러 지혜를 모아서 발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겨우 만들어진 공수처 법안이 여러 가지를 미흡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왕 개정안을 낼 바에야 좀 이상적인 개정안을 내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완벽한 개정안보다는 또 완벽한 공수처의 출범보다는 또 모두의 축복을 받는 이런 공수처 출범보다는 빠른 스피디하게 공수처를 출범을 하고 거기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개정을 해나가는 이런 방안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 20여 년 이상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안들을 만들어 왔고 국민의 7, 80%가 찬성하고 이미 법안이 돼 있고 7월 15일 날 출범을 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출범을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상태에 9월 달에 출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서 왜 오늘 박범계 의원님 안이나 아니면 저 백혜련 의원님 간사님께서 내신 안이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같이 상정이 되지 못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숙려 기간을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저는 숙려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또 알고 있고,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도 또 새롭게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수 야당으로서 정말 그 다음 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가 끓을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이미 돼 있는 법 자체도 시행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는 야당에 대한 오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혹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 또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자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공수처가 빨리 출범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몇년 동안 국가의 여러 부분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여당 의원들의 저는 저 결단을 제가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께 또 우리 위원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안 사안은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입법 예고가 끝났는데 대개는 한 500에서 1000개 정도가 입법 의견이 나오는데 이 건에만 무려 7,40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도 지금 지난 몇달 동안 벌써 얘기가 다 됐던 건 사안입니다. 왜 시행령이 왜 본법의 정신을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왜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 조정인데 왜 법무부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또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솔직히 제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알았는데 2020년 2월 18일부터 개정된 안에 의해서는 이런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지 않느냐. 이거를 저희가 심사해서 전체 국회에서 또 심사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솔직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있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이 솔직히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하는 이런 또 실제로 뭐 그 위상에서 그 위치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 시행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좀 지나치게 이거를 검사 주로 뭐 아무래도 평검사이겠습니다만은 평검사들을 이렇게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서 너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이나 검찰의 홀로서기 이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법무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하고는 하나도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범죄의 종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말이죠. 저는 우리가 정무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심을 해야 되는 건 확실히 있지만 적어도 법의 원칙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행정의 협의에 관련된 원칙은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점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정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말 시간도 없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토론되는 법사위이기를 저도 희망을 했고요. 또 법사위를 통해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의 그 개혁을 통한 앞으로 수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랐는데요. 의원님 지적처럼 그냥 뭐 그 어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법사위가 돼서 중요한 것을 제대로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선 짧게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재반 하위 법령이 9월 16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이제 오늘 이 법사위 회의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국민들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사권 권력기관 개혁이 어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관련 부처가 모여서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 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경공선방에다가
이 중요 범죄까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이제 정했는데요. 그 검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패 범죄 같으면 어디까지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또 경찰은 어디 범위까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중심의 권력기관 개혁 TF가 이제 청와 민정수석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 법무부와 행안부를 각각 그 팀을 불러서 수차 논의를 해 온 거죠. 그러니까 협의 없이가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넘은 바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을 따로 뵙고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위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수사 준칙이 있습니다. 그 수사 준칙에 대해서는 소관 그 부가 그 법률에 소관 부가 법무부입니다. 그럼 왜 단독이냐? 그것은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도 그 형사소송법을 주관하는 법무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의 그 법무부 주관이 된 것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그 합의 문헌에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냥 단독 소관이 아니라 그 수사 준칙에 대해서 향후에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그 관련 부와 행안부가 되겠죠. 또 그 검찰청 또는 관련 수사 기관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 준칙에 있어서는 그 당연히 그 개정할 때는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법의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사 준칙인 만큼 운용을 하다 보면은 해석에 이 상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가 있어서 해석의 그 권한은 어디냐 하면은 법무부 소관 법률은 법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관 법률 이외의 기타의 법은 법제처가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그 해석 운용에 대한 규정 자체도 또 그러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검경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질문한 게 명확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공청회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적어도 공청회를 한 번은 개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는 제가 국회법의 98조 2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가 2020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사안에 의하면 이런 개정의 사안이 있을 때는 이 안을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신설된 건데요. 이 곳에 의하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예, 김진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예, 국회법 제98조의 2는 이 시행령 등 그 행정 규칙의 개정, 제정 등이 있을 때 그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 부처의 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대통령령 등의
이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직 지금 그 개정 절차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그 개정이 완료되면 법무장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저 보완적으로 아까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완벽성보다는 신속성 일단 출범하고 해보다가 시행착오 있으면 좀 더 완전하게 고쳐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완전체가 아닙니다. 향후에 대응수사 역량이, 경찰의 대응수사 역량이 키워지고 또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과 집중이 문제가 돼서 이 수사권을 일단 자꾸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이익을 또 그 어떤 개혁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의 수사가 집중이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 조직의 분산, 자치경찰로도 분산이 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더 신속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함께 의견을 좀 모아주시고 공론을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검찰이 과거의 그 나쁜 수사 관행으로 불신을 자초했고 권력과의 유착으로 어떤 정의와 공정이라는 그런 양대 가치를 놓쳤다면은 이 개혁을 통해서 그냥 매만 때리는 검찰이 매만 맞는 검찰이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자, 검사상을 확립하자, 조직으로서의 검찰 개개의 검사는 장기적으로 검경 간에 또는 수사 구조를 아주 다원화해서 수사기구가 단순히 경찰 검사 이건 검찰만 상정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그 진흥화되고 고도화되는 범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사기구도 아주 다원화돼야 됩니다. 영국이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러면 미래의 검사는 뭐 해야 되느냐, 각종의 다원화된 수사기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송치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되 인권 감독관으로서 또 사법적 통제관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미래 검사상을 확립하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그 현재의 검사 조직에 대해서 제가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님 그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요약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